예, 저도 지금 방송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시청을 했어요, 오늘? 아, 오늘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고.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김경애 교수가 참가했냐, 안 했냐, 이거이시죠? 오늘 참가했나? 아, 그게 제가 이제 도중에 쫓겨났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정미용 씨가 오기 전에, 정미용 씨가 한 30분 정도 지각을 했거든요. 하기 전에 최영숙 교수가 사회자로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김경애 교수가 지금 학교 내에서 강의 중이기 때문에 강의 끝나고 바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장에 김경애 씨가 도착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 정미용이 그 TNG 방송까지 툭툭 넘겨보니까 안 왔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김경애는 안 오고. 네. 그 나는 지금까지는 그 행사는 네. 그 정미용 쪽이 주최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나 봐요. 네네. 누가 주최한 거죠, 그 행사는? 이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구국연합.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름이야 뭐 보수 단체 뭐 수도 없는데. 네네. 그래서 핵심 그게 정미용 쪽이에요, 김경애 쪽이에요. 그거를 제가 정확한 거를 못 드리는 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아니 근데 뭐 김경애 쪽이 안 왔다면은 김경애 쪽 행사는 절대 아닌 거고. 네네. 아까 보니까 난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 좀 미래 독자 모임 하다가 들어왔는데 네. 최영숙 씨가 사회를 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김경애 쪽이 아니고. 네. 뭐가 좀 정미용 쪽 가까운 사람들 네. 그쪽이 주된 것 같던데. 네. 그리고 이제 김경애는 참여를 안 한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 가본 건 아니에요. 그냥 툭툭 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정미용이 좀 중심에 섰던 행사고. 네. 나머지 뭐 허평환 같은 사람은 그냥 뒤에 들어와가지고 좀 하고 이제 김경애는 안 오고. 네.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이 세 명의 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좀 판단이 좀 들었어요. 저는 네. 보면서. 그리고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허평하려고 김경애는 저는 뭐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허평하려고 이 김경애는.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정광용이 때나 처음 본 사람들이고. 네. 나는 그 정미용은, 이건 제가 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이 트위터에서 막 이 정미용 치고 다닐 때. 네. 워낙 솔직히 얘기해서 무식해서 정미용이. 네.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거의 다 제가 다 막았어요. 정미용이 실수하는 거는. 꽤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미용이 이 사고 치고 다니면 제가 거기다 맞고 다녔거든요. 그 뜻은, 네, 정미용 씨가 사무총장에 있었던 그때 일이죠? 아니. 그 전에. 그 전입니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얘기하는 전입니까? 아. 예. 네. 그, 정미용이 막 지르고 다니는데, 딱 귀착들을 네. 못하니까. 네. 자꾸 틀린 얘기를 한다고. 예. 그러면 그런 경우를 제가 거의 다 막으면서 다녀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김정숙 옷감 문제도 사실, 야, 이거 큰일 나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와대에다가, 그 정보공개 청구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관계가 좀 있단 말입니다, 정부영하고는. 허평안하고 김경애는 뭘 하든 말든지 뭐 저 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네. 오늘 이 정도 상황에서 저는 정미용이 이제 이 뭐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를 좀 제가 그건 정미용은 다 들었어요. 나머지 건 별로 툭툭 넘겼는데 네. 아직도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네.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오늘 정미용에 대한 대표님께서 33분에 쓰신 그 글이 있잖아요. 아마 보실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네. 아니 나는 네. 정성이 내 글을 봤으면 좋겠고 네. 지금 본인이 지금 뭘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정명은. 네네. 그 정광용이부터 해가지고 태극기 집회 때 마이크 주고 네.
그 정용 마이크 주면은 뭐 내가 볼 때 컨텐츠는 없는데 네. 그 목소리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0만 명 있으면은 마이크 주면은 그런 대로 먹힌다고. 네네. 그래서 정광용이가 마이크 주고 이용했고 그 정광용 가지고 쭉 하다가 정용을 이제 조원지한테 붙은 거지. 네. 그래가지고 쭉 와서 그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테이프 집회 때 마이크 잡고 막 하면은 와 수많은 이 군중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착각해가지고 쭉 와서 조원진까지 와가지고 이제 조원진과 허평환이 정명을 사무총장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니까. 네. 와, 그러면 사무총장이라는 거는 원래 일반적인 정당에서는 이 돈과 이 조직을 다 장악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자리 같은 애들 그 정명 주변에 그 팬클럽 한다는 그 정명 팬 한 명도 없어요. 그쪽에서. 내가 알기로는. 네네. 팬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그 원래 정책위장 하면서 상황실장과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다 조사했거든요. 네. 팬 한 명도 없어요, 정명태. 근데 이제 대한민국당이 당비가 좀 많이 거치는 것이 보이니까 정명호 같이 해가지고 그냥 뜯어 먹으려는 애들이 둘러쌌거든. 그래서 그거를 사무총장을 앉혔을 때 제가 아주 세게 반말을 했죠. 이 허평원하고 조원진한테. 네. 아니 사무총장은 돈과 조직을 움직이는 그 잡인데 나도 못한다 그 잡은 나도 계속 치고 나가는 이 스타일이고 정명은 원래부터 조직과 돈이 안 되고 그냥 마이크 잡고 움직이는 그 정도인데 네. 그거 왜 안 치냐 정명은. 그래서 원래는 조원진은 저를 사무총장을 앉혔어요. 아. 근데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랬다고. 나도 아니다. 나는 그래도 17년간 내 사업도 주고 운영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나도 안 된다고 내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허평안이 막 움직여가지고 결국 조원진과 같이 정명을 사무총장에 앉혀버렸단 말입니다. 그거를.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너무 돌아버렸지. 야 이거 도대체 뭐하는 자들이냐. 이 수많은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는데 돈 낭비하고 브로커한테 휘둘릴 게 너무 뻔한 사람을 왜 사무총장 앉히냐. 정명은 뭣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 브로커들은 그냥 사무총장 되면 돈 먹으니까 움직인 거고 정명은 그냥 자기를 띄워주니까 좋다고 하는 거고 최소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나하고 허평한 조원진 셋 다 알았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제가 조사하니까 자꾸 정명 팬클럽의 브로커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명이 이제 알 거 아니야 내가 조사한다는 거를. 예. 그래서 사무총장을 그만뒀다고요. 그 그만뒀으면은 그만두게 해야지 사무총장을. 본인이 그만뒀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뒀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수습을 들어갔단 말이야 수습을. 예. 근데 조원진이 또 정명을 데려왔어요 사무총장으로. 또 데려온 거야. 그러면은 정명 씨가 사무총장을 총 두 번 한 거네요? 두 번 한 거지. 그 한 번을 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만뒀다가. 그만뒀으면 거기서 끝내면서 다른 잡을 줬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정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당 위원장하고 최고위원을 해라. 네. 이 사무총장은 나도 안 하는 잡이다, 이거. 네네. 내가 정명보다는 돈과 조직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인데, 나도 안 하는데, 니가 왜 하냐. 그래서 최고위원하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도록 그걸 제가 조치를 취했었는데, 네. 조원진이 또 정명을 만나가지고 정명을 또 데려왔어요, 사무총장으로. 그래서 제가 또 허평환을 만나고 조원진을 만나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뭐 때문에 자꾸 정명을 사무총장 앉히는 거냐? 그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허평환하고 조원진이 저한테 정명은 어차피
공장 직수행할 능력도 안 된다, 정미용은. 네. 이거 허평을 하고 조원진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은, 사무총장을 안 치면은 정명이 죽는 거를 뻔히 아는 사람들이 왜 정명을 안 치냐? 네. 당신들 정명 죽이려고 작정한 거냐? 그 말까지 했습니다. 정명은 날라간다. 사무총장이 수행할 수 없어서. 그 제가 너무 열받은 거죠. 조원진과 허평한한테. 그러면은, 정명 하나 사무총장 안 쳐가지고 죽이려고. 예. 정명이 날린 당비가 얼마냔 말입니다. 그 과정까지. 아. 그게 초호화 당사하고 인테리어 두 번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조원재는 단식 들어가고, 정명이 인테리어를 두 번 들어갔잖아요. 예. 조원재는 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정명 욕하면서 왜 인테리어를 두 번 하냐. 저거 거의 이상한 사람이다. 예. 그 내가 그, 아니, 그럼 왜 정명은 사무총장 안 쳤냐? 원래 그럴 거 뻔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두 번을 막으려고 움직인 거 아닙니까? 조원진이 단식할 때. 근데 조원진 의원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니, 이제 난 예. 이해가 되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보세요. 난 이제 다 이해가 되니까. 예, 뭐냐면은 정명 씨를 사무총장으로 안 쳤잖아요. 그리고 당 인테리어 두 번 하는 건 최종 결정권자가 조원진일 텐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그러면, 원래 조원진이 인테리어 두 번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주장을 하던지. 네네. 그게 아니고 나한테는 정명이 욕을 하는 거야. 왜 인테리어를 두 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네네. 그 정명은 사무총장 능력도 없다. 예. 그래서 정명은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조원진과 허평안인데, 이 두자가, 정명이를 결국 삼성장을 두 번째 안 치고 그 모든 결제를 다 했단 말이에요. 조원진과 허평안이. 예.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됐던 거지. 그 왜 저러는지 저 사람들이. 예예. 나는 이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원진은 저는 중국에서 지령받는 자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저는 카투사 출신이잖아요. 예. 전 친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 잘하니까. 예. 그리고 정미용은 남편이 미국인이야. 아, 그렇습니까? 남편이 미국 변호사야. 미국인 변호사야. 미국 변호사가 아니라. 예, 예. 그리고 정미용은 수도 없이 미국 얘기를 떠들어. 그러니까 저하고 정미용은 조원진이 끌고 가려는 친종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이 출신 선물이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난리가 되는데, 그 난리는 방식으로, 정명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사무총장 자리를 계속 허평한가 조원진이 안 친 거고. 예. 그걸 안 쳐놓으면은, 나 같은 이제 원칙주의자는 그걸 참을 수가 없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그렇죠. 방비가 날아가는데, 화두의 장비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저하고 정명을 둘을 날려버린 게 조원진의 계략이었다는 거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아, 딱 맞네요. 그리고 그거는, 조원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태극기에 들어올 때부터 친중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을 한 거고, 그거를 끌고 가다가 해보니까 저하고 정명이 있으면 안 돼요. 친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허평화는 조원진보다 더 이상한 인간이고, 네. 그건 통일교하고 연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친중보다도 내가 볼 땐 친북이랑 더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허평화하고는 관계가 없지, 조원진은. 네. 그리고 김경애는 원래 이념이나 뭐 안도성도 없는 사람이고. 네. 저하고 정명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친족으로 끌고 갈 때. 그래서 정명한테 사무총 앉혀놓고 자기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정명을 욕을 해놓고서 당비 날린다. 왜 인테리어 두 번 하냐 하면서도 결제를 다 찍어놓고. 나는 그거를 뻘이 보면서 참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정명을 치게 만들어 놓고 둘 다 날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정명과, 조원진과 허평안이. 네네. 근데 정명은 지금 오늘, 아직도 그걸 모르자는 거야. 자기가 왜 날아가는지를. 자, 경희재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자, 인지현 변호사 대변인으로 임명한 거는 조원진 대표 맞지 않습니까? 조원진. 그러면은 서석구 변호사도 조원진에 의해서 맞죠, 맞죠. 네, 네. 그렇다면은 대표님의 그 말 속에는 변희재 대표는 카투사? 그리고 정미용 그분도 친미? 그래서 날렸다고 이렇게 친중 형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뉘앙스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인지현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가 들어오는데 왜 조원진 의원이 친미 세력을 들어왔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나는 사실은 이제 그것도 좀 나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인지현이나 서석구나. 네. 그렇게 미국을 많이 팔던 사람들이 친중 조원진한테 밑에서 완장차고 움직이는 게. 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자괴감이 느껴지죠. 네. 제 입장에서는. 야, 이 보수라는 자들이 이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완장만 치워주면은 인공기든 오성기든 다 흔들 수 있는 놈들이라는 거를 조원진과 중국 공산당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아. 나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런다는 게. 근데 이미 그걸 뻔히 알고 저 서석구나 인정 같은 애들은 완장만 치워주면은 오성기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놈들. 네. 난 그렇게 해서 작전 들어온 게 아닌가. 뭐, 모르겠어요. 내가 인정한테도 지금 계속 문자 보내거든요. 네.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을 얼마나 팔았는데, 친중 밑에서 완장 차고 있냐. 네. 근데 저한테 답이 없어요. 인정한테도 지금 계속 문자 보내거든요. 그게 나는 좀,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보수한 놈들 그냥 완장만 치워주면은, 인공기를 들든 오성기를 들든 다 하는 놈들이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참 너무 많은 이제 큰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네. 대표님의 말씀에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인지현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가 친미 발언을 했을 때 조원지 의원이 그 두 분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거라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압력이 행사가 들어왔으면은 대표님 말씀이 100% 이제 확인된 걸로 되는 거죠. 네. 뭐, 그 사람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친중이라는 게, 네. 큰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왜냐면은, 이 북핵 문제가 극단화가 안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중국과 네. 잘해봐가지고 어떻게 해결해보겠다는 거는,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예. 근데 이제는, 극한까지 오니까, 예. 미국은 그냥 북한을 때려버리겠다는 압력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 할 때는 미국은 북폭할 권리가 있다. 네네. 그거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보복을 하면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지. 네. 미국이 신경 쓸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선택을 할 때가 왔는데 이 타이밍에 조원진이 무슨 북폭하면은 3명만 명이 죽는다는 거짓말을 유포해가지고 북폭 여론을 막는다. 네. 이때는 이제 결단 내려야 되는 거거든, 이때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서석구나 인지현이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은 거의 매국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결단 내려야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5월달, 지난해 5월달 대선 때 조원진을 지지했잖아요, 대선 후보로. 네네. 이게 나중에 저한테 큰 데미지가 올 것 같은데. 네. 그 무슨 친중 무슨 스파이를 지지했냐 너는 아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신혜식 같은 애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친중이니 이런 게 이슈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때는 탄핵 이슈였지. 네. 근데 지금 상태까지 왔을 때는 이제는 다 판단 내야 되는데 인지현이나 서석구가 계속 친중파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 차들은 완전 맹롱화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문자를 넣고 있어요, 매일. 네. 그리고 이제, 정미용이 같은 사람은 날라갔잖아요, 조원진한테. 네네. 내가 날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미용이 알아야 될 거는. 네. 내가 날린 게 아니고, 조원진과 허평환이 정미용이 날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고, 단두대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네. 제 손을 빌렸단 말이에요, 조원진과 허평환이. 그렇죠. 예. 그러면 날라간 다음에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한 달 됐나?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제가 뭐 때문에 날라갔는지.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멍청해가지고 그냥 내가 볼 때는 KFD 집회 때 마이크나 주면 또 나올 거다.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네. 이거는 본인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정명이는. 네네.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무슨 박 대통령을 구출해요? 박 대통령을 집어넣은 놈들이 얼마나 열악한 놈들인데. 네. 그런 정도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 무슨 탄핵 반대하고 난 좀 한심하더라고 오늘 연설하는 거 보니까. 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김정수 옷값 먼저 청구해서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반대로 돼가지고 난처하게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네. 오늘 연설 보고 이제 뭐 정명이 조원재를 비판했다 저쪽 하는데 난감할 때는 그 비판도 아니고. 네.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페이크 집회에 마이크만 주세요. 뭐 이 수준이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아. 나이도 이제 60 넘었잖아, 정명이. 어, 그런가요? 60분 됐을 거야, 아마. 예. 그 인생 그렇게 살 바에, 아니, 그냥 장사를 하던지. 그 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자꾸 국가를 위해서 설치는 놈들, 나라 더 망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라 더 망쳐요, 머리 안 되는 사람을 설치했을 때. 네. 그 정명 자기가 목 날라간 거는, 조원진과 허평안이 신중으로 당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함정 파놓는데 정명의 무능과 탐욕을 이용한 겁니다. 아. 저는 저 같은 사람을 뻔히 알죠, 허평과 조원진도. 네. 나는 그 장비를 막 날리는 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명 날라간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건데 허평안 장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오늘 제가 허평안 장군한테서 인터뷰를 하려고 물어볼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부폭에 대해서 지지하시는지, 두 번째는 추가 사드 배치 수도권에 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시는지, 이거 두 개를 물어보는 게 핵심이었는데 도중에 끌려 나왔습니다 제가. 나왔는데 허평안은 왜? 네. 원래 자기의 소신은 그 남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게 자기의 소신이에요. 아 남한의 핵무기. 남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로. 대한민국의 네. 핵무기. 네, 대한민국의. 네. 근데 이 조원진은 중국하고 얘기가 되니까 남한의 네. 핵무기 주는 건 절대 용납 못하잖아요, 조원진이. 예, 그렇죠. 그래서 조원진이 몇 마리 세게 나오니까 허평안이가 또 그 소신을 버려버리더라고. 물론 저도 남한의 핵무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폭폭을 때려야지 무슨 핵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뭐가 의미가 있냐. 네. 그냥 때려야지. 저 그 입장에서 반대하는데 허평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야, 이 인간은 그냥 브로커라고 생각한 게 아니 본인 입으로 남한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 네. 아 미국은 북폭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으면 자기가 삼성 장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냥 가야지. 조원진이 불러서 몇 마디 한다고 그걸 뒤집어? 난 현재까지 볼 때는 저 인간은 그냥 마이크만 주면은 인공기도 들고 오성기도 들 인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조사해 보니까 통일교 행사에 무진장이 많이 나간 사람이에요. 통일교. 네, 통일교. 근데 통일교는 사실상 좀 침묵에 가까운 이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뒤지지가 아니라 어차피 김정은과 가까우니까 오성기를 들겠다는 조원님과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 허평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군 뭐 삼성 거 없습니다. 예, 이 인간이 뭐 브로커나 아니면은 그냥 마이크만 주면 바꾸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허평안은 별 아주 위험한 인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몇 푼만 주어지면은 그냥 생각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분명한 거는 허평안은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게 소신인데 조원진 한 세네 마디에 한 번에 바꾼 인간이다. 그것도 자기가 삼성 장군이면서 더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인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네. 이 허평안이나 김경애는 내가 했지만은 본 지 얼마 안 된 인간들인데 네. 그 정명 그거 자기가 쫓겨났잖아요. 네. 한순간에 네. 그거 내가 쫓아낸 게 아니다. 네. 조원진과 허평안의 계략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명은 친미여서 쫓겨났다. 아. 그럼 그걸로 들이받아야지. 아니, 저
위하는 거지. 그 주변에 있던 팬클럽분들, 이거 다 사기꾼들이다. 그러니까 브로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네. 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거의 정신됐잖아요, 한마디로. 예. 아무것도 못하잖아, 자기 혼자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소신적으로 발언해야 되는데, 오늘 연설 보니까, 아직도 그냥 빌붙어가지고, 태극기 한번 좀 나가볼까. 아니, 이거 왜 그런지, 난, 이거, 아니, 난 장사를 하지. 그럴 거야. 아니, 태극기 드는 게, 태극기 집에서 마이크 잡는 게 직업이야? 그거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지. 그게 아닐 바야. 그 장사하지 왜 그래요? 아, 저는 이제, 정미용 씨 오늘 연설 들어보고, 이 다음에 정미용 씨의 다음 행동, 어느 집회에 나갈지, 이게 예측이 안 돼가지고, 네. 그 개헌반대 얘기하는데, 지금 네. 보수 내에서 전체적으로 개헌반대에서 보수통합론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개헌반대라는 걸 하면은 이제 문재인의 연방제 개헌반대 해가지고, 홍준표부터 해가지고 쫙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홍준표야? 홍준표 플러스 해가지고 다 개헌반대, 문재인의 연방제 개헌반대. 아. 근데 저는 제가 짚어놨잖아요. 그 개헌반대하는 놈들이 다 내각제 개헌 세력인데. 그렇죠. 그게 탄핵 세력. 거기랑 붙으면 안 되거든. 근데 오늘 정명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글로 붙을 것 같아요. 네. 아, 글로 붙는 건 좋다, 이거야. 어차피 이건 다 붙어요, 보수에서. 네. 아마 미디어치 독자 모임 병은 다 붙을 것 같거든, 보수에서는. 네. 저는 오늘도 제가 좀 독자 좀 언론 좀, 모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안 된다. 네. 문재인이의 연방제 개헌은 어차피 내각제들이 막을 건데, 네. 그거 막느라고 같이 했다가는 같이 내각제 개헌 세력에 편입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솔직히 보수에서 좀 이름 알려진 사람 치고는 저 빼곤 다 갈 겁니다. 내각제 개헌 쪽에.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정명도 가라 이거야. 가는 건 좋은데, 자기가 왜 대한민국당에서 목이 잘렸는지는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아, 오늘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딱 들어보고 정미용 씨의 발언을 생각을 해보니까 정미용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무죄석방이 된다. 그게 이제 이 대학제 세력의 보수통합론이거든요, 그게. 예. 그게, 예,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각제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끌어내려서 탄핵을 시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들한테서 그 논리가 우리한테 붙어야 대통령님한테 구출할 수,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님 지지하시는 분들을 한 번 더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정명뿐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큰일 났을 텐데. 미디어 지독자만 빼고는 아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아. 글로 이제 줄을 쓸 것 같아요, 정명은. 근데 그거 가지고 놀랄 거 없다니까, 다 그러니까. 전부 다요? 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빼고 다 그럴 거예요. 네. 아, 그건 놀랄 것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차피 그쪽으로 갈 거. 네. 이 정명은 대한민국당에서 목 잘린 거에 대해서 친중 친미 문제였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조원진 친중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죠. 정명을. 네네. 근데 오늘 또 그걸 안 하더라고. 네. 결국 같이 어떻게 해볼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난 그런 사람들, 내가 인생이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운동이나 이런 거,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소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운동이나 언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걸 못할 바에, 왜 그걸 하냐는 거야. 그거 못할 바에야. 아유,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옷을 팔는, 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한두 명이에요. 네네.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소신적으로 자기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똑같이 같이 붙어가지고 갔다 그러면은 그 직업을 왜 갔냐고. 맞죠. 예. 네. 그냥 장사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뭐, 난 좀 정명에 좀 한가락 기대 걸다가,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을. 그리고 정명뿐 아니라 다 그럴 거다, 아마 앞으로. 앞으로.
예, 네, 나갈 거라.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는 게, 사람들이 문재인 끌어내려야 대통령님 구출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막 프레임을 씌워버리면은, 그게 탄핵했던 세력인지 뭔지 그건 다 중요하지가 않고, 김성태, 홍준표, 뭐 장제원 이런 사람들도 뭐 똑같이 아 동지입니다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랑 같이 다니면서 네. 어 내각대견 뭐 선동하고 뭐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제. 네네. 글쎄 뭐 내 상식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뭐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99.9%의 보수 세력이 그러고 다닐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너무 분노하면 안 되죠. 뭐 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나 오늘 참 방송 늦게까지 하네. 예. 예 원래 조금 늦게까지도 하기고 그러는데요.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에 전화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예. 우리 좀 독자 모임에서 좀 원로분들 좀 모시고 이제 바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네. 그 들어오니까 아직까지 방송을 하더라고. 네. 방송 보니까 뭐 막 복잡한 얘기를 하길래 네.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려고. 네. 사실상 이 말씀을 들으시려고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시려고. 예. 네. 그 미리 좀 생각했으면 제가 했을 텐데 제가 늦게 네. 들어왔거든요. 이제 이 독자 모임 원로 모임. 이래 와서 설명하느라고. 예. 근데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제 수능 TV에서. 네. 그래서 미리 좀 공지를 못 하고 그냥 갑자기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대표님 이거는 그 변희재 대표님과의 특별한 만남 해가지고 9회차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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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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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통화 여기까지. 연결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35분 동안 전화를 했고, 통화를 하셨는데, 중요한 게 이제, 대표님이 전화 오니까 또, 제가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대표님께서 지금, 대통령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하겠다. 어? 미래의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앉아서 봤습니까?